네, 광주의 한 여고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피해 학생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쯤 가해 교사들을 소환할 예정인데요. 해당 학교를 찾은 장위국 교육감은 사과하고 또 피해 최소화를 약속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은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150명.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경찰서와 학교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가해 교사 16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5명 학생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부터 먼저 학생들을 이제 받고 교사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장희국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찾아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지 3주 만입니다. 학교에 상담교사를 파견하고 진학 컨설팅을 지원해 입시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비위 사건 전담부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부서라도 또는 전담팀이라도 구성해서 이 성비위에 관련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수년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썩은 부위를 뿌리까지 도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